산 이발이다. 초기였어. 쇼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 사실 나는 이번에 대면을 다녀왔어. 야, 이렇게 가도 돼? 만삭? 뭐, 있던만 하겠어. 뭐 이랬는데, 어. No, no. 다 하나예요? 아, 일단 하나 먹고. 맛있다, 준기야. 근데 삼계탕 끓여봤어? 처음이야. 아, 진짜? 처음이지만 열심히 했어. 점수 뽀뽀당 누군지 보자. 아직도 안 나와서? 어제 나왔대. 아, 그리고 저번주 예고편은 이미 나왔어. 돼야? 응, 돼야. 뽀뽀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던데? 계속하던데? 나 한번 마신다. 아니, 영수씨가 너무 좋아질 때가 아닌데. 아우, 저기 또 생각까지. 영수씨 안 짜서. 우리 마지막쯤에는 닭죽 해먹자. 찍어서 완전 푹 끓여가지고. 사실 내가 약간 그 원래 있는 그런 관심이 있거든. 예상. 그래야지. 아, 어쩌지?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가 고난하잖아. 나 같아도 좋겠지, 이렇게. 아니, 연애남매 보는데 정섭이 다른 여자 선택했었잖아. 그래서 세승이 정섭이랑 이제 대화하자 이러면서 정섭을 엄청 쪼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막 와자자자 이게 아니라 되게 예리하게 쪼는 거야. 정섭이 피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탁 맞고, 피하려고 하면 탁 맞고. 근데 왜 그랬어? 피하려고 하면은?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 너가 속상할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탁탁 돌아다니. 와, 난 저러면 난 콩고말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당황해서 커지긴 했어. 많이 커지긴 했어. 예의야, 예의. 아, 예의야? 아, 저기서 까는 걸 대장이네. 저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저거. 사람들이 저런 거 약간 방송에서 아, 왜 저래? 왜 저렇게 이렇게 안 해야 여지죠? 여자 아니야, 저거 그냥 상호간의 예의. 한국인인 거야 그냥. 상호간의 예의. 아니, 남이 고생해서 밥 차려주고 마음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냉철하게 그 마음 받아버리고 이렇게 고백. 난 영절밖에 없어. 이렇게는 못한다. 그렇지. 나였어도 못할 것 같아. 그냥 그 좋게 좋게 거절, 서로 마음 안 다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아, 너도 괜찮은 여자야 나한테. 야고 그 여자 자존감까지 깎아내려버릴 필요는 없잖아. 너 그냥 나한테 순이 아니 들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필요는 없잖아. 이 정도면 진짜 엄청 착하게 말한 거 아니야? 아, 그래? 순위의 변동은 없지만 너에 대한 마음이 내가 감동 많이 받아서 커졌어. 정도로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자기 1순위한테 열심히 하면 알아서 그냥 깨닫고 정리되는 거지. 알아서 상황이 호감도가 얼마만큼. 이거 맛있겠다. 이제 너 좀만 뗄까? 그래, 나랑 논의하면 되잖아. 그래, 논의하자. 허영 방구탕 두 개. 오늘 제가 카메라 켤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이제 진짜 출산 임박이다. 촉이 왔어요. 근데 지금 할 일이 너무 태산이야. 출산 준비가 끝난 게 아니라 출산 준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그런 촉이 빡 온 거여가지고. 동생이 이거 스팀 소독기를 보내줘가지고. 아, 맞아. 그저께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이제 양수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지금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아기의 크기다. 2.58kg이었거든요 진통이 오면 그냥 병원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출산 가방 싸놓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들으면서 얼떨떨해가지고 아 네 출산 가방을요. 그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분이 그래서 제 반응을 보면서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통보를 받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빨리 걷기 30분에서 1시간? 아기를 이제 내려오게 해야 된대요. 이제 아기를 내보내야 되니까, 방을 빼야 되니까 빨리 걷기를 하는데
만약에 배가 아프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빨리 걸으래요. 그렇게 운동을 한 매일 30분에서 1시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젖병 소독기. 저는 진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엄마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어른들처럼 수세미로 씻어서 닦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열탕 소독, 스팀 소독, 뭐 살균 소독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젖병 소재에 따라서 또 써야 되는 소독기가 다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결혼도 안 한 제 동생이 이렇게 페이지를 찾아서 보내줬더라고요.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공부를 좀 하고 아 이게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엄마들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그거구나 해서 이 밴부와 스팀 소독기를 얘기를 해서 동생이 사줬고요. 나중에 이제 먼 훗날 물려줘야지 동생한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부터 준기가 재택근무를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대대적으로 좀 가구 배치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이제 애기 침대랑 기저귀 가리대랑 보여드릴게요. 애기 침대 들어왔고 애기 침대 더 예쁘게 꾸며주려고 지금 가드랑 막 이것저것 주문을 했거든요. 기저귀 가리대 들어왔고 여기 이제 패드랑 이런 건 또 시켜야 되고 모빌도 이렇게 있고 누가 여기 수건을 걸어놔. 그래서 애기 침대 위치라던가 저희 침대 위치라던가 이런 거 조금씩 다 변경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물려받은 애기 용품들이나 필요하다고 해서 막 당근으로 산 용품들이 막 있어요. 쌓여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좀 추후에 필요한 건지 이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걸 해야 되고 근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제가 아까 촉 있다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아 산후도우미 빨리 예약해야겠다 이거였거든요. 일단 오늘 산후도우미를 빨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예. 네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이 컸는데 주영님 아까 주영님 내 양복을 이렇게 입어봤거든? 근데 주영님은 아마 어, 좀 퍼졌나? 아니, 우리. 아,
가장 빨리 먹어야겠네. 아니 앞에 갑자기 음주단속이 튀어나와가지고. 음주단속 했어? 음주단속 해봤어? 그럼 처음으로? 응. 와우.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 오! 뭐야 색깔이 또 바뀌었어. 색깔이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김밥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래? 대화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맛있네? 맛있어? 괜찮아? 다행이다. 이 남자가 뒤를 생각한다. 방송 끝난 뒤. 왜 안 돼? 뒷감정은 왜 해야 돼? 현명한데? 어, 그럼 저게 상식적이지 않아? 어른이잖아. 조성해 뭐라고? 조성을 해보죠. 아니 이 남자 계속 카메라 쳐다봐. 구조신호잖아, 구조신호. 아니 119고 99살까지 할 거라네. 언제부터 뽀뽀할 거야? 이제 드디어 보는 거야? 지금? 지금부터? 야 이렇게 봐도 돼? 제일 외국 스타일이야. 저 외국 스타일이야? 아니 근데 안성이잖아. 야 그 투하신가? 그 느낌이야. 저 여자는 그렇다 혼자 투하시다 혼자. 아니 이희경 표정이 너무 웃겨. 아무 말 안 하는 거 봐. 난 이희경이 제일 웃겨.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머어머어머. 와 진짜 어떡하냐 저 사람. 혼자 투하지야 했다. 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 연락 패턴이나 만나는 패턴 같은 거. 이런 얘기를 뽀뽀하고 나서 한다고? 먼저 연락도 안 오고 막 이런 사람한테 연락 패턴에 대한 얘기를? 슈퍼가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봐. 슈퍼가 생기고 요즘 맨날 여기서 시간을 보내요. 여기서 뜨개질 맨날 하고 이거 어머님이 이번 주에 주말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뜨고 있고 이거는 제 거 아직 뜨고 있고 여기서 맨날 맥북도 하고 여기 딱 제 지정석. 이 슈퍼가 들어오고 너무 삶의 질이 좋아졌다며 슈퍼 앉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막 이러고 있어요. 중기네 형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중기가 갑자기 형을 우리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뭐 딱히 뭐 크면서 뭐 형제가 크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랬던 중기가 갑자기 우리 형이라며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더라고요. 이게 이케아 쇼파거든요? 유튜브에 리뷰가 없어요. 그 이케아가 어느 나라 거더라? 그 나라에만 있어요 리뷰가. 그 나라 말로. 형이 선물해준다고 하기 전부터 이케아 사이트에서 보고 이 쇼파에 꽂혀서 이케아에 가서 직접 앉아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여기 수납도 다 가능하고 저희도 짐이 많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더 짐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다 짐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완전 모듈형. 그래서 우리 맘대로 배치가 가능해요. 저 여기 벽면 치수 재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부터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이게 1인용? 1.5인용? 그리고 장쇼파 이렇게 세 개를 붙인 거거든요 저희는. 근데 뭐 1인용, 1인용, 장쇼파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 커스텀이 되는 모듈형 쇼파여가지고 머리 대는 거 이것도 다 따로 추가가 가능하고 얘는 하나만 추가를 했는데 은근히 요긴하게 쓰고 있어. 막 베개로도 쓰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 맥북을 올려놓고 쓰기도 하고. 제가 초록색 처돌인데 중기가 초록색 쇼파를 고를지 몰랐거든요. 쇼파를 초록색으로 하는 거는 사실 얘기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제 인테리어가 확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까봐. 중기도 이거 너무 예쁘다고 이 색깔로 하자고. 마루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둘 다 공통적으로 원했던 소파의 형태가 뭐였냐면 이렇게 앉으면 앉는 대로 이렇게 흐물어지는 소파가 아니라 이렇게 딱 각 잡힌 이런 쇼파를 원했거든요. 이 쇼파가 완전 딱이었지. 수납도 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고 그리고 완전 커스텀으로 모듈이 가능하고 다만
이거 저희가 4시간 동안 다 조립했어요. 저번 주 수요일에 쇼파가 온 거예요. 일어났는데 박스가 진짜 여기 그냥 꽉 찼었어요. 4시간인가? 5시간 동안 다 풀어가지고 이거 커버도 저희가 다 씌우는 거거든요, 일일이. 그 찍찍이로 다 붙여가지고. 근데 저희가 분리수거가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시면은 박스 보이시죠?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지금 3번 왔다 갔다 해서 버렸는데 또 아직도 저 정도 남은 거예요. 집에 지금 박스 냄새가 장난 아니야. 좀 이따 또 한 번 갖다 버릴 거고 중계 오면 또 한 번 갖다 버려야 되고 저희 진짜 분리수거 날만 기다리면서 지금 일주일을 보냈어요. 우리 집에 살짝 큰 듯 하지만 저희가 TV를 안 놓을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있을? 좀 큰 소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계에 우리 형이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요거는 홈캠 선반. 이제 아기가 태어나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기가 있는 공간에 홈캠 여기도 설치하고 아기 침대 앞에도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18,000원에 오늘의 집에서 샀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전선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홈캠 놓고 여기 선 쏙 넣어가지고 밑으로 빼서 놓는 거지. 홈캠 선반.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 요거 영광굴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엄마가 굴비 조금 보내주셨대 이래가지고 저 한 박스에 굴비가 저렇게 꽉 차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딱 열어서 세봤는데 한 40마리 정도. 장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굴비 조금 보냈어 이러셔가지고 맛있게 우리 오차즈케 막 이런 거 해먹을 수 있겠다 뭐 이랬는데 갑자기 굴비 40마리 생겨가지고 둘이서 아까 택배를 받고 얼마나 웃었는지. 일주일 동안 중기가 재택을 하면서 같이 뭘 되게 많이 했어요. 애기 젖병 소독기랑 그리고 뭐 분유 제조기 이런 거 다 소독도 했고 그리고 젖병들도 다 소독해서 넣어놨고요. 여기 수유 의자도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제가 앉아서 수유할 의자. 아, 지금은 곰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16일 남았어요. 이거 가드랑 패드 같은 거 베개 이거 다 빨래해서 건조해가지고 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옷이랑 뭐 이것저것 다 빨래해가지고 자연 건조해가지고 다 여기다 놓은 거고 여기 손수건 같은 거 다 빨고 해가지고 다 넣어놨어. 지금 이렇게 사부작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출산 가방 싸려고 캐리어도 이렇게 꺼내놨고 중기랑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카시트도 사고 애기 욕조도 사고 이러면서 사부작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기는 주로 이제 제 끼니를 담당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출산 준비는 거의 다 제가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 돼. 신생아 카시트를 이제 사서 차에다 실어놨고 뭔가 진짜 애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8주예요. 내일 모레.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첫 내진을 해요. 제 속골반이 얼마나인지 자연분만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본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영상 이후에는 애기가 나와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만삭이 되니까 힘이 너무 많아. 일단 너무 무거워요. 귀여워. 오랜만에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어. 잘 들어줘. 이게 뱃속에 있는 무게랑 실제 나왔을 때 무게랑 좀 다르대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일주일 전에 애기 무게를 쟀을 때 2.8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실제 크기는 3kg가 넘을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양수의 무게도 있고 하니까 진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이제 진짜 사람이야. 이제 태어나서 막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묵직합니다, 일단. 너무 힘들어. 잠깐 좀 내려놓을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옆으로 누워도 불편. 이쪽으로 누워도 불편. 앞으로 누우면 이제 숨막혀 죽을 것 같고. 자는데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막 숨 차서 막 깨고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머리 한번 감고 나면 진이 다 빠져가지고 누워서 기절해요. 그리고 그 식도가 너무 아프다 그래야 되나? 아기가 이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장이나 이런 게 다 위로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물만 먹어도 체하는 기분. 식도가 너무 아파. 물만 먹어도 식도가 너무 아파. 만삭 뭐 배 나오는 거? 뭐 입던만 하겠어. 뭐 이랬는데 진짜 대친 근데 이 몸으로 계속 준비할 게 되게 많은 거잖아요. 몸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퀘스트 깨듯이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몸이 너무 힘드니까 뭐 하나를 하더라도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뭔가 막 너무 억울하고 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억울한 기분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진짜 아기 낳기 직전까지 영상을 계속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그런 부담감을 저 스스로 줄이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동백이 낳고 어떻게 찍어서 언제 편집을 할지도 잘 가늠이 안 되지만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모레 하는 내진도 너무 겁이 나고 뭔지 모르니까 더 무서워. 이제 이틀 뒤에 38주니까 그럼 그때부터 계산하면 진짜 딱 2주 남은 거잖아요.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아기가 내려온 걸 근데 어떻게 알죠? 라고 했는데 이게 육안상 봐도 배가 내려오는 게 보이고 어? 왜 갑자기 소화가 잘 되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 아기가 내려오면서 공간이 생겨서 위도 살짝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런 느낌이 없어. 배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 출산 가방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산전 마사지 받았거든요? 근래에 몸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번 마사지 관련해서도 사기 비슷한 걸 당했었거든요? 웨딩 박람회에 마사지가 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 관리하는 거를 뭐 원래는 뭐 40 얼마 뭐 이런 건데 여기 박람회에서만 7만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7만원을 내고 받으러 갔어요. 저는 그때 임신 초기였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 7만원짜리 관리는 낚싯대였던 거지. 나를 향한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박람회에서 얘기해준 거랑은 다르게 샘플 만취로 살짝 마사지를 맛보기를 보여준 다음에 가운을 입힌 상태로 원장님한테 데려가요. 결제를 유도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했겠어? 결제를 했지 또. 결제를 했는데 말기술이 너무 좋아. 제 스케줄을 쫙 짜줘요. 제가 그 임산부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에 맞게 그리고 그때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식의 그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그 관리 스케줄을 쫙 짜줘. 일단은 결제를 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저의 모든 신뢰를 깨지게 한 행동을 했어요. 마사지사가 내가 임산부인 걸 모른 채 발 마사지를 막 한 거예요. 임산부는 발 마사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마사지사분이 임산부분이셔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발 마사지를 하던 마사지사가 어머 임산부세요? 아 근데 괜찮아요 발 마사지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임산부 특별 케어라고 했는데 마사지사가 내가 임산부인 걸 모르네. 그러면은 임산부 특별 케어라는 거는 그냥 진짜 말뿐이었던 거잖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산전 마사지를 받으면서 느낀 게 임산부를 이렇게 바로 눕게 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마사지라면 베개부터 옆으로 앉는 것까지 이어진 바디필러를 안고 옆으로 눕게 해서 진짜 약한 압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지. 박람회에서 계약한 그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한 시간 동안 바로 누워있는 바람에 일어났을 때 꼬리뼈랑 골반이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했었거든요. 그 탈의실까지 걸어가는 그거를 진짜 막 겨우 막 여기 막 옆에 벽 잡고 겨우 걸어갔다니까? 근데 산전 케어를 딱 받으러 가보니까 속옷 빼고 다 벗게 한 다음에 바디필로우 껴안고 옆으로 누우라 그래요. 배가 딱 바디필로우에 딱 받쳐지면서 너무 편안하거든. 저를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그냥 엄청 부드러운 압과 엄청 좋은 향기가 나는 오일을 싹 발라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살살 붓기를 빼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손의 붓기 정도는 아는데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제 몸에 붓기나 이런 거에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몰랐어요. 근데 산자원 케어를 갔더니 온 몸이 그냥 싹 다 많이 부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줘요. 한 시간 동안 그 다리, 종아리까지 싹 다. 발은 절대 안 만져요. 그래서 그때 환불 다 싹 다 받았었거든요. 환불 받는 과정도 내 기억에 되게 좋지 않았어. 막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랬어. 그럼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산장 케어를 갔는데 너무 편안하고 근래에 잤던 잠 중에 제일 편안하게 자고 제일 기분 좋게 잤던 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아무튼 저 출산 가방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출산 마사지가 생각났어. 저번 주에 받았던. 아니 중심이 안 잡히잖아. 배가 나와 있으니까. 배가 나와 있으니까 밑에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원래 막 잘 넘어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되게 조심성 있는 스타일이에요. 내 몸 다치기 싫어서 되게 조심하는 스타일인데 계속 어디 걸려 넘어지려고 그러고 막 슬리퍼 벗겨지고 막. 어제 중기랑 영화관을 갔는데 둘 다 크록스를 신고 있었어요. 이게 밑에 턱이 안 보여요. 배 때문에 살짝 턱이 있었는데 준기는 거길 잘 넘어갔고 제가 거기에 또 착 걸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 화르륵 해가지고 아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난 지금 밑에가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말해가지고 아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난 지금 미래가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인대 갑자기 둘이서 빵 터져가지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미래는 나도 안 보여 이러면서 있는 거 1차로 있는 거만 싸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더 이제 주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건티슈. 뭐야 이렇게 돼 있어? 지퍼팩이 있어야겠네. 하, 일어나기 힘든데. 여기다가 건티슈를 이 정도만 챙기면 되지 않아요? 아이들 패드, 안심 팬티, 이것도 이거는 수유 패드, 수유 패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유 패드 다 한꺼번에 챙겨갈게요. 모유 저장팩, 마이비데 같은 거, 닥터비데 이거는 뭐 하나만 있으면 산소련 내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챙겨야겠다. 손목 보호대. 발목에 차는 거. 아빠 스타킹 같은 거 같아요. 그리고 란시노 크림이라고 해서 저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 알게 될 수밖에 없죠. 유축을 하거나 아기가 물거나 하면은 여기가 이제 살이 연해서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단추가 단추를 이렇게 또도독 할 수 있는 수유 브라를 챙겨. 일단 이 정도 챙기고 더 챙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애기 옷, 뭐 손싸개, 발싸개, 양말, 뼈 세척 솔. 제가 입원하면은 뭐 세면도구도 필요하고 산후조리원 2주 있으면서 화장품이나 목욕용품도 스킨케어 용품도 이런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2차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이것만 해도 마음먹기까지 며칠이 걸린 거지. 휴. 캐리어를 싸는데 여행 가는 게 아니라니. 아니. 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I'm never running behind. You're never on my mind. No longer there to make me comb my hair, fix my tie, or kiss me goodbye. Swear I'm happy on my own.
one to worry where I am, all waiting for me to come home, staying up till 3 a.m. I'm always out on the town. You're nowhere to be found. And when our song comes on, I just hum along an order.